선수들의 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 천안시축구단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재종현 골키퍼, 구대엽, 오연교, 손현우, 이용혁, 박재우, 최진수, 정준하, 이해찬, 심광욱, 고석이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문진용, 최우재, 곽혜성, 이상원, 이준원, 유승범, 이상협, 성정윤, 광내승, 이지홍이 나오겠습니다. 네, 파주 같은 일단 K3 리그 순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 7위의 천안시축구단, 리그 9위의 파주시민축구단. 굉장히 빡빡하게 중위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어요. 특히 그만큼 좁다라는 것이, 적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정윤의 활약을 통해서 저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 2021 K3리그 9라운드 천안시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 바운드 된 공을 그대로 왼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앞서 남윤성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안시축구단 오늘 4백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파고듭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뒤쪽으로 흐른 공 왼발 슈팅 빗맞았습니다. 고석부터 좀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단은 크로스 패턴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최진수 날카롭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일단 빠르게 볼터치했는데 두 선수 경합합니다. 네, 이해찬 뚫고 나옵니다. 이해찬 태클 피해냈고 일단 뒤쪽으로 오른발 슈팅. 최근의 경기 흐름은 이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지금 이 초반처럼 이해찬의 스피드를 살려서 저렇게 주고 있고요. 파주 시민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요. 자, 이지용. 이지용 두 명 사이에서 넘어졌지만 반칙은 아닙니다. 네. 지금도 이지용 선수가 센스 있게 뒷발로 빼보려고 했었는데 수비 커버가 천안에서 이번 시즌 초반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저렇게 넓은 활동폭을 보여줬었는데 네.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이나 선수를 조금은 믿어보고 있는 김태현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파주 시민이 올라갑니다. 네. 넘어졌어요.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이 패스 후방 빌드업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발생을 하면서 파주가 조금 역습을 시작을 했는데 광내승이 또 공간으로 침투를 하다 보니까 이용혁 선수도 파울로서 광내승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좋은 위치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이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광내승이 사실은 신장이 큰데 신장이 클 뿐만 아니라 저렇게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측면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이지홍이나 성정현이 또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서 득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천안의 수비수들은 이 파주의 오늘 경기 중앙에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밀어줬습니다. 돌아섰고 안쪽으로 뒤 돌아섰습니다. 이지홍 네. 마지막에 수비 발에 걸렸습니다. 네, 이지홍이 지금 좀 욕심을 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도 이용혁의 이 피지컬을 이용혁이 아니고요. 지금은 오현교였어요. 오현교가 붙어주면서 조금은 강하게 이 이지홍을 압박했는데 오현교 왼쪽 측면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중앙에서 반대편 길게 높게 찍어줬습니다. 헤딩 안쪽 벗어납니다. 또 이해찬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머리에 대기 맞춰보기는 했어요. 네. 이해찬이 낙하 지점을 잘 포착을 했습니다. 저렇게 심광욱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지금 왼쪽 측면에서는 심광욱과 오현규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면서 지금 크로스 좋아요. 들어갑니다. 고석의 헤더 스코어 1-0 천안시축구단이 먼저 앞서갑니다. 네, 지금도 이 부분을 말씀을 네, 일단은 진짜 다시 이 측면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박재우의 선택이 좋았고 오영교도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렇게 깊게 이 본인의 왼발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깊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게 또 날카롭게 휘어 들어오면서 고석의 머리에까지 닿을 수가 있었고요. 눈 맞으니까 고성은 일단 침투를 하죠. 네, 이 오연교 선수의 크로스 궤적을 보세요. 사실 이번 시즌 측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수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지금도 오연교 왼발 있어요. 오연교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펀칭 네. 뒤쪽으로 흘렀어요. 지금은 최진수가 왼쪽으로 빠르게 밀어줬고 오연교 선수의 크로스. 지금 네. 두 선수가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용혁 곽혜성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돌아섰어요.
광내승 크로스 굴절. 네. 쫓아가는 재종현. 네, 지금은 구대엽 선수가 투지넘치게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김태형 감독은 이용혁의 파트너로 일단은 구대엽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최진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왼손에 들었고요. 최진수 올려줬습니다. 수비 막고 굴절. 슛! 골! 두 번째 골 기록합니다. 철원시. 아, 이해찬이 역시나 오늘 경기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의 핵심은 세컨볼이었는데 이해찬이 이 세컨볼을 집중을 하면서 흘러나온 볼 고석의 활약이 굉장히 김태형 감독의 웃음을 미소를 띄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굴절된 공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슈팅으로 가져가봤던 이해찬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마냥 정확하게 때리기는 쉽지 않았던 슈팅이에요. 네. 조금 뒤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해찬이 스텝 바로 밟으면서 그대로 오른발로 강하게 임팩트 맞춰서 일단은 두 번째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최근 3경기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뛰어줬습니다. 세컨볼. 아, 지금 성정현! 성정현! 네. 한시 왼쪽 측면 공략합니다. 고석.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네. 크로스가 길었는데 공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크로스. 떨어진 공 고석! 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김덕수 골키퍼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고석 혼자서 거의 이 천안의 모든 공격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세컨볼 싸움을 슈팅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자세였는데 몸을 날리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네. 태클까지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크로스가 시도가 될 때 오연규 선수가 이 뒤쪽으로 침투하는 천안의 공격수를 파악을 하고 점프를 공중볼을 일부러 경합을 안 했었거든요. 네. 2011 K3리그 9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파주시민 축구단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2-0. 천안시 축구단이 보여줄 필요가 있는 후반전의 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이 파주시민 축구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어요. 류승범. 태클 피해냈습니다. 류승범. 류승범 계속 들어가요. 크로스 올려줬고 슛! 골! 따라가는 득점! 파주시민 축구단! 네, 왼쪽 측면에서 류승범의 이런 공격적인... 심광욱. 여기서 류승범이 태클을 피해내고 네, 공간으로의 크로스 선택이 워낙 좋았어요. 네. 이지용도 볼을 터치를 했더라면은 오연규의 커버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른발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면서 저거는 뭐 강하게 처리할 필요 없죠. 발만 딱 갖다 대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따냈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고요. 패스 연결 흘려줬고 다시 안쪽 광내승 슛! 오, 네.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이지용 접어놨습니다. 이지용 올려줬고 다시 한번 가동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코너킥 올려줬고 헤더! 오, 네. 벗어납니다. 살짝 벗어났어요. 네. 크로스가 생각보다 뒤쪽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네, 이용혁이네요. 기록하고 있는 김도윤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가스 트래핑 왼발 슛! 수비 맞았는데 선수들은 위치상으로는 오른발이 조금은 더 편한 공간이긴 하거든요. 최진수 슛! 네. 굴절됐습니다. 그렇죠. 오, 여기서 뺏기면 위험해요. 조주영 바로 압박을 네. 해줍니다. 조주영 넘어졌어요. 근데 네, 다시 한번 프리킥을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은 지금은 레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프리킥이 위치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명확한 득점 찬스를 끊어냈다 파울로.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이상원 선수의 터치가 있었는데 조주영 선수가 먼저 공에 발을 갖다 댔고 네. 그 이후에 이상원 선수가 몸으로 조주영 선수를 압박 시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조주영의 또 강한 압박이 펼쳐지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전개가 됩니다. 슛!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좀 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기회였는데 한 번에 왼쪽을 봤습니다. 수비에게 끊겼어요. 이해찬 헤더. 네.
아, 두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머리끼리 부딪힌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이해찬 선수의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는 네. 굉장히 좋지 않게 충돌이 한 차례 일어났고, 네, 그리고 다행히도 이해찬 선수가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유승범 선수가 조금은 네, 이 장면 오, 네. 의욕이 좀 과하다 보니까 네. 볼에 대한 경합을 좀 과감하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 박종명 주심도 바로 이해찬에게 다가가면서 일단 상태를 체크를 해줬고요. 천안시 축구단은 이 사이에 교체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이민수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최진수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누워있는 장면에서 정말 마음이 철렁하는데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네, 오늘 박종명 주심이 계속해서 선수들을 불러서 소통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 네, 다시 한번 길게 올려줬습니다. 갑니다. 안쪽으로 떨어뜨려줬고. 하지만 휘슬이 불렸습니다. 경합하는 장면에서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얼굴을 부여잡고 네. 있습니다. 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네, 박종명 바로 주심. 재종현 골키퍼가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낼 정도로 아, 머리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네, 그럼 아까 보여요. 이해찬 선수였던 거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머리 쪽에 충돌 때문에 어떤 네. 장면인지 보시죠. 이 과정 이후에 이해찬 선수가 뭐 별다른 충돌 없이 혼자 쓰러졌어요. 아, 그러네요. 네. 머리 쪽에 아, 앞서 경합 장면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 닥터들이나 김태형 감독도 빠르게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 게 선수들이 가끔씩 의욕이 넘치고 또 정신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소화는 하는데 경기를 마친 후에는 본인이 경기를 좀 의식 없이 뛴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후반전에 경기를 뛰었는지조차 모르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최근에 선수협회 자체적으로도 이런 뇌진탕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 뇌진탕의 증상들이거든요. 그렇죠. 크로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멀리 걷어냈어요. 계속해서 전방쪽으로 한 번에 보내놓는 킥을 시도를 하고요. 지금요. 뒷공간 재종현이 나와서 걷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뒤쪽에서 후방에서 좋은 킥이 나왔고 재종현 선수가 튀어나와서 바깥쪽으로 걷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아무래도 광래성 선수도 좀 의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패스였고 네. 근데 이거는 네. 마지막에 볼의 스피드가 죽으면서 광래승 쪽으로 그대로 공이 흐를 뻔했습니다. 네, 연결이 될 뻔했는데 이거는 네. 재종현이 사실은 손이 아닌 또 골키퍼라면은 손으로 막는 게 사실은 정답이지만 이렇게 또 재종현 넓은 활동 반경을 통해서 재종현이 한 골을 또 재종현 선수가 튀어나와서 바깥쪽으로 걷어냈는데 제가 득점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프리킥 자, 앞쪽으로 골대를 맞춥니다. 조주영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서 발을 댔거든요. 네.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떨어진 공 비어있는 골대 이 공이 골대를 맞춥니다. 조주영 네. 반칙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준원이 볼을 잘 탈취한데 오른쪽으로 잘 열어뒀습니다. 마지막 터치 그래도 드림을 해냅니다. 안쪽으로 동점골 파주시민 축구단! 야, 김도윤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네! 파주를 수렁해 주는 정말 이번 시즌 최근에 날카로운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근데 제대로 잘 잡아놨네요. 네. 김현경 선수가 저희의 우려와는 다르게 네. 정말 이 빛까지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터치였는데 완벽하게 잡아냈고요. 김도윤의 공간 침투도 좋았고 오늘 파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 이지용도 그렇고 김도윤도 그렇고 조금만 터치가 길거나 잡아냈더라면 슈팅까지 이어갈 수 없었을 텐데 네. 한 번에 슈팅으로 연결을 프리킥 기회
올려줬습니다. 그쪽 있어요? 떨어뜨려줬고 오, 오 여기서 막아냅니다. 야 오. 이게 들어갔더라면 네. 이 뒤쪽에서 어떻게든 머리를 갖다 댔는데 이거를요. 아 재종현 골키퍼가 살짝 놓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추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킥 올려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측면 곽혜성이 올라갑니다. 전환 선수들이 숫자가 없거든요. 많이. 어 뒷공간 자, 여기서. 오 네. 재종현이 잡아냈습니다. 이준환 선수가 다시 한번 전방으로 좀 보내는 거를 알다 보니까. 네, 이 장면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곽혜성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먼 거리 슈팅. 아, 네. 네.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대2. 파주시민축구단이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두 골을 따라가면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게 맞는 장면입니다. 네, 양팀의 선수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네, 모두 이렇게 그라운드에 쓰러질 정도로 이러한 경기력을 보여준 양팀이고요. 스승의 날에 이러한 경기력 무승부 정말 아쉬울 겁니다. 양팀의 감독